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낙뢰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 속 사람들을 향한 위협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이 2020년에 공개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낙뢰 분석 결과는 많은 걸 시사해줍니다. 먼저 치명적인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황은 남녀 모두 레저 활동으로 각각 61%와 62%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낚시가 가장 위험했고 해수욕, 캠핑, 농업 및 목축업, 자전거 및 오토바이 탑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별로는 어땠을까요? 미국의 국가낙뢰 탐지 네트워크와 핀란드의 환경측정회사인 바이살라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세계에서는 총 24억 회 이상의 낙뢰 발생이 감지된 바 있습니다. 2021년 낙뢰 발생 건수 기준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영상 마지막에서는 11위부터 30위까지의 국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콜롬비아입니다. 2021년 한 해 콜롬비아의 낙뢰 발생 건수는 3,600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제곱킬로미터당 낙뢰 발생 건수는 31.97이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낙뢰의 핫스팟이라고 꼽히는 지역 5곳 중 무려 4곳이 콜롬비아에 속했을 정도로 콜롬비아는 낙뢰 핫스팟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만 놓고 본다면 제곱킬로미터당 낙뢰 발생 건수는 250에 육박할 정도로 콜롬비아의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랭기후와 온난기후가 마주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낙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하루 중에는 주로 밤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9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극심한 기후변화는 낙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6월 아르헨티나에서는 낙뢰와 관련한 기록을 세웠는데 바로 단일 낙뢰가 무려 17.1초 동안 지속되는 기현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앞서 기록된 16.7초의 기록을 갱신한 것이라고 세계기상기구는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기후변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 이러한 기록도 빠르게 갱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편 2021년 1년간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낙뢰 건수는 4,5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제곱킬로미터당 낙뢰 발생 건수는 16.14였습니다. 8위는 멕시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낙뢰는 멕시코에서 큰 문제입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그 위험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매년 200명 내외의 사람들이 낙뢰로 인해 인명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히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안전한 건물로 피하기가 어려운 가난한 농부들이 주로 낙뢰 위험에 빠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멕시코에서는 2021년 한 해 5천만 건 이상의 낙뢰가 발생했는데 제곱킬로미터당 발생 건수로 본다면 이는 25.86 정도였습니다. 7위는 인도입니다. 2021년 인도의 낙뢰 발생 건수는 5,100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이러한 낙뢰는 제곱킬로미터당 16.32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낙뢰는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인도 지구과학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의 낙뢰는 최근 101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극한 기상현상이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인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라 판단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6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낙뢰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수마트라와 자바는 섬의 지형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인도양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불어와 수마트라와 자바의 화산을 강타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1년 인도네시아에서는 8,100만 건 이상의 낙뢰가 발생했는데 제곱킬로미터당 낙뢰 발생 건수는 43.6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5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연중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낙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789명의 인명피해를 기록한 가운데 이러한 낙뢰는 서부와 북부보다는 동부와 남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역만 보면 낙뢰로 인한 피해의 83%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중국에서는 8,600만 건 이상의 낙뢰가 발생했는데 다만 제곱킬로미터당 낙뢰의 발생 건수는 9.19로 영상 내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았습니다. 4위는 호주입니다. 서호주 대학교의 분석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매년 5명에서 10명의 인명피해와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낙뢰로 인한 피해가 꾸준했습니다. 이러한 낙뢰는 연중 따뜻한 날인 여름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뉴사우스웨일스주 동부, 퀸즐랜드주 남동부 및 북서부에서 많은 관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주에서는 2021년 한 해 1억 4천만 건을 상회하는 낙뢰가 발생했는데 제곱킬로미터당 낙뢰 발생 건수는 19.03으로 확인됐습니다. 3위는 콩고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낙뢰가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영토이기도 하지만 콩고민주공화국은 열대 기후를 지니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는 매년 3월부터 4월, 8월부터 11월까지 두 번의 우기가 존재하는데 이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흐리고 습한 데다 낙뢰 발생이 몰려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1년 한 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낙뢰 건수는 1억 8천만 건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제곱킬로미터당 낙뢰의 발생 건수는 77.14로 상당히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영상 내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위는 미국입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낙뢰는 미국에서 폭풍과 관련된 주요 위험요소 중 하나로 보고됐습니다. 매년 평균 33명의 인명피해와 182명의 부상자가 낙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게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주는 어디였을까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미국 해양대기청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플로리다 주에서 낙뢰로 인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텍사스주, 엘라베마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낙뢰가 가장 빈번한 플로리다는 매년 약 90일 정도가 낙뢰 시즌으로 꼽히는데 대기가 불안정하고 습도가 높은 여름에 우기에 발생하는 폭풍이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미국에서 발생한 낙뢰 건수는 1억 9천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제곱킬로미터당 발생 건수는 20.27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에서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2021년 한 해 브라질에서 측정된 낙뢰 건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제곱킬로미터당 발생 건수로 보면 이는 26.54였습니다. 넓은 영토와 열대 기후로 인해 브라질에서는 낙뢰가 많이 발생하는데 엘니뇨와 라니냐와 같은 기후변화 등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 브라질에서는 낙뢰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큽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브라질에서는 낙뢰가 발생해 2194명의 인명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100명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였는데 그중 소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사람보다 더 많은 2973마리가 벼락으로 인해 폐사했습니다.